안녕하세요. 저는 신한 엔터테인먼트 연습생 금동현입니다. 이제 오늘 제가 뭘 할 거냐면 2020년을 맞이해서 제가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로 시작해야 되지? 저는 검정색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신선하게 무지개 색깔로 한번 꾸며보도록 할까요? 우선 제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를 엄청 오랜만에 만져보는 것 같아요. 짠, 제목은 크게 들어가야죠. 어떻게 꾸며야 되지? 제목,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어? 좀 잘 쓴 것 같은데요? 빨간색. 아, 빨간색이 있는데. 예술의 혼을 담아야 돼요. 왜냐면 2020년은 소중하니까. 어? 금색인가? 아, 이걸로 이름을 쓸까 그랬어요, 여러분. 아, 금색인지 몰랐는데. 하지만, 그렇다면. 아니야. 다 검정색으로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예쁘니까. 큰일 났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트.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크레파스가 있기 때문에. 와, 어? 이거 그 엄청 좋은 거 아니에요? 손가락에 안 묻는.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아오. 오, 이렇게 쓰는 거야. 버킷리스트. 약간 별. 오. 자, 오. 별이 망가졌다. 여기도. 짠. 형광색이네. 이거 좀 그럴싸해지고 있습니다. 좋았어.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가장 첫 번째니까 가장 하고 싶은 걸 적어야 돼요. 여기 쭉 적어야 되는데 일단 선, 아니야, 선 먼저 하면 안 되고 내가 첫 번째로 가장 하고 싶은 거. 아, 긴장된대. 이거 제가 약간 이것도 어떻게 보면 TMI지만 제가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꼭 기회가 되면 비행기를 꼭 한번 타보고 싶어요. 저는 가족들과 제주도를 가보고 싶어요. 꼭 가보고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빨간색으로 덧칠을 해줄 거예요. 짠. 그리고 이제 주황색. 여러분, 어떤 게 주황색일까요? 이거는 살구색인가? 크레파스를 보니까 이게 주황색이고 이게 귤색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확실한 주황색으로 이쁘게 꾸며보겠습니다. 주황색. 와, 완벽합니다. 두 번째로 하고 싶은 거. 향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향수. 제가 그림을 못 그리지만 캔들을 좀 이따 다 완성하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제 점점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대망의 세 번째. 세 번째는 노란색이네요. 생각보다 색깔이 멋지네요. 이제 세 번째는 제가 한국어도 막 저만의 문법으로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꼭 말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주도 초록색. 여기서 초록색이 두 개네. 이럴 땐 크레파스 친구의 도움을 좀 받아볼까요? 이 색깔인 것 같은데. 이건 회 녹색이에요. 윤두색. 어느 거에 좀 더 가까울까요? 요거에 좀 더 가깝죠. 그렇다면 이 색깔로 공부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컬리스트. 네 번째 뭐가 있을까요? 제가 사실 완전 글 쓰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저만의 소설 하나 만들어보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성장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성장 스토리 아니면 저의 이야기로 소설을 써도 재밌겠네요. 성장? 성장 스토리 말주, 노초, 타, 남. 오! 하나 다섯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거. 제가 요즘 이제 또 아크로바틱을 배우고 있거든요. 완전 이렇게 돌아가지고 딱 착취하는 그런 안무를 제가 이제 배우고 있는데 이 안무 마스터기. 그리고 여섯 번째 남 버릇 염색이네. 그러면 색이 비슷하니까 이제 우리 금난단 여러분들은 알아보실 거라 믿고 조금 더 진하게 색칠을 해볼게요. 여기에 보라색을 색칠하려 했는데 괜히 진해질 것 같아요. 여섯 번째 멋있는 안무 짜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요즘 안무를 막 짜고 싶었는데 여기 내지 딱 써놓으면 꼭 지켜야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여기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진하게 해야 되겠구나. 비슷한 것 같지만 이건 이제 착한 사람한테나 보이는 그런 매직입니다. 이거는 파란색이고 이거는 남색일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은 다 보라색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밖에 없어서 오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예쁜데요? 마지막은 엄청 멋있는 거 해야 되는데 원래 마지막 실 제가 또 요즘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멋있는 몸 만들기 할까요? 멋있는 몸 만들기로 합시다. 왜냐면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하게 할까요? 건강하게? 건강하게 낫겠네요.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니까 이제 이렇게 마지막까지 다 완성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꾸며볼 건데요. 이렇게 그림 그릴 때 항상 넣은 약간 그런 그림이 있어요. 약간 이게 약간 꼼수 같기도 한데 이런 걸 좀 넣으면 완전 그림이 이뻐지더라고요. 짠, 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거 해보셨나요? 저는 진짜 눈도 안 하고 항상 막 그림 그릴 때마다 이 잔디랑 꽃이 그 절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꽃도 한번 그려볼까요? 핑크색으로 이쁜 분홍꽃을 한번 그려볼까요? 오, 잘 그린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이렇게 이제 짠 완성됐습니다. 저의 모든 버킷리스트가 완성됐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를 한번 꼭 실천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2020년을 맞이해서 버킷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시는 시간을 갖고 또 이제 2019년에 작성하신 분들은 이제 또 그걸 되돌아보면서 내가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보시고 이제 만약에 잘 안됐다 싶으면 2020년을 한번 저처럼 이렇게 꼭 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떠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